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에는 이제 제거권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진행할 텐데, 제거권은 우리가 이제 쓸 때 특히 교류에서 이 위상을 딱 표현하고 크기를 딱 표현하기 때문에 벡터다 보니까 이 제거권의 형태, 특히 누트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누트에 관한 이제 기본적인 것만 좀 알고 들어가시면 나중에 이제 삼각함수 이런 거 다룰 때도 좀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그거 짧은 거 자, 몇 개만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개념부터 갑니다. 자,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누트라고 읽는다 또는 제곱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곱근. 자, 정의는요, n번 제곱해서 제곱수가 나오는 숫자들을 갖다 얘기한다. 자, x의 n을 갖다 a를 만족시키는 x를 a의 제곱근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봤을 때, 여기는 4하고 16은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곱수라고 하는 건데요. 아, 뭐라고 하는지 상관없어요. 그냥 나 곱해서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2를 갖다가 제곱하면 뭐가 나와요? 4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플러스는 금방 나옵니다. 근데 뭐도 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도 있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그러면 마이너스를 갖다가 우리가 제곱하면 뭐가 나오기 때문에? 플러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제곱권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그래서 이거를 양의 제곱권, 얘를 음의 제곱권이라 합니다. 자, 4 자승은 16에서 플러스 4와 마이너스 4가 자, 바로 16의 제곱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성질 보겠습니다. 자, 누트의 a의 m인데, 자, 저걸 갖다가 뭐라 하냐, 얘를. 자, m 제곱권이다. 이렇게 읽어요. 자, m 제곱권. 그러면, 자, a란 놈에다가, 자, 누트에다가 m 자가 이렇게 써 있으니까, 자, 이건 어떻게 되냐? a란 놈에다가, 자, m분의 1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m분의 1승. 자, 여기는 뭐예요? A란 미수를 갖다 연속해서 n분의 1 곱해줘라, 그 뜻이 되는 거죠. 우리가 편하게, 자, 누트의 A로 이렇게 표현한 거 있잖아요. 자, 이 누트를 갖다가 뭐냐, 원래는 자, 2제곱근이라는 거야. 근데 줄여가지고, 자, 원래는 여기다 2자를 써야 되는데 얘를 생략을 한 거죠. 누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럼 A란 놈의 몇 승? 2분의 1승이다.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A의 N승을 갖다가 M제곱권에라. 이런 얘기는 뭐야? 자, 바로 풀면요. A의 N에다가 자, 몇 승? M분의 1승이니까. 자, A의 N 곱하기 M분의 1승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는 A의 M분의 몇 승? N승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뭐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지수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제곱근은요. 자, 예제 볼게요. 이제 1번 노트에 2를 갖다가 표현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2에다가 자, 몇 승? 2분의 1승 이렇게 자,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3 루트 2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숫자 2에다가 요거는 몇 승? 3분의 1승을 뜻한다. 이런 얘기죠. 어디 있는 거에 따오는 거야? 요거 따갖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자, 세 번째 거 볼게요. 루트에 4입니다. 루트 4. 자, 그러면 요거 다시 쓰면 루트에다가 4는 2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2는 4니까. 자, 그럼 루트에다가 자, 2를 두 번 곱한 거네. 자, 2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2의 제곱에다가 누트니까 이건 몇 승? 2분의 1승이 되는 거죠. 그럼 2의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자, 얘랑 얘랑 지워지네. 자, 그럼 2의 1이니까 얘는 뭐라고 그래? 자, 2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누트 4는 뭐가 나온다? 2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계적으로 많이 했던 게 이거예요. 어? 이게. 자, 네 번째 누트 겁니다. 자, 바로 갑니다. 누트에다가 자, 9는 3, 3은 9죠? 3을 두 번 한 거예요. 그러면 3의 2승을 갖다가 2분의 1승 했으니까 자, 이거는 뭐 나와야 돼? 3이 나와줘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만약에 누트의 16이야, 이거. 그 얘는 뭐야? 누트의 4의 제곱이자 4, 4, 16이니까 뭐 나와야 돼? 4가
나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노트에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하면 뭐 나오겠어요, 이제? 노트에 9에다가 요거 16이죠? 자, 그럼 노트에다가 요거 얼마? 25. 자, 얘는 노트에다가 5를 두 번 곱한 거니까. 자, 그럼 뭐가 나와야 돼? 5가 나오죠. 나중에 되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3하고 살 때 5가 등장하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요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제곱근의 성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노트 A 곱하기 노트 B는요. 자, 요거하고 요놈하고 지금 출신 성분이 같은 놈이야. 같은 놈이니까 얘를 나눠서 쓸 수도 있고 어떻게 같이 합쳐서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뭐냐면은 루트의 2하고의 곱하기 루트의 만약에 5다 그러면 얘는 똑같은 제곱근이니까 2제곱근이니까 어떻게 쓸 수 있다? 2 곱하기 5로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루트의 10이 되겠죠. 자, 따라서 루트의 2 곱하기 5는요. 자, 루트 2 곱하기 루트 5로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루트 A 나누기 루트 B는요. 자, 요 나누기는 어떻게 표현되겠어? 자, 5분의 루트 B분의 루트 A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은 합쳐가지고 루트의 B분의 A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뭐야? 노트에 3하고요. 자, 노트에 만약에 6하고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같은 노트니까 합쳐 가지고 노트에 6분의 3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합칠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노트의 성질이에요. 성질. 자, 그럼 노트에다가 이거 얼마? 2분의 1값 이렇게 자,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나눴을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 자, 노트 2에다가 노트 1이죠. 이렇게 표현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요거 요거 자 얘 뭐 나올까요? 이거는 노트에다가 1 제곱이잖아. 1 곱하기 1은 1이니까 또 뭐 나오겠어? 1 나오겠죠. 자, 따라서 노트의 2분의 1은요. 자,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노트 2분의 1과 표현이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노트 A분의 1 값인데 이렇게 분모의 아래쪽에 자 뭐가 있을 때 노트가 있을 때 요거를 뭐로 만들 때 실수로 만들 때는요 어떻게 한다? 요 놈을 똑같은 놈을 갖다가 밑에하고 위에를 똑같이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요게 지금 뭐가 나오냐? 곱하기니까 똑같은 노트에다가 a 곱하기 a가 되니까 a가 몇 개? 두 개 있는 거야. 자, 그러면 A의 제곱에 2분의 1이니까 이때는 어떻게 돼? A의 제곱에 2분의 1이니까 A가 나오는 거죠. 자, 따라서 앞으로 이런 형태가 나올 때는요. 이거는 바로 뭐가 나온다? A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가 노트의 10의 제곱은 바로 뭐 나와? 10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노트의 5의 제곱은 바로 뭐 나온 거야? 5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